윤째장 썰지는 위투어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절입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감TV 정천수 PD입니다. 여름 휴가로 지난 한 주를 쉬고요. 열린감TV 최애 프로그램 공짜장 썰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김영훈입니다. 평원나무 개웅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미셸린 대타로 여기 왔다가 지금 어쨌든 좀 오늘 녹화가 늦어서 제가 오늘 하루만 대타로 네. 왔습니다. 네, 제가 할 말씀은 딱 두 분이 하시니까 편합니다. 네. 혹시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 다녀왔죠. 네. 네. 안 갔다 왔습니다. 아, 못 갔다 왔습니다. 네. 저는 아니 오랫동안 다녀오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강원도 양양 다녀왔습니다. 아, 와, 내 세상에 네. 그 저기 백두대간에 밤 11시 기온이 29도. 동해 갔더니 32도예요. 그래요. 야, 네. 이건 뭐야 도대체. 어? 완전히 뭐 열대야를 넘어서서 적도야가 됐습니다. 말레이시아보다 더 더운 것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거기가 적도인데? 어디 해외여행을 왜 나갑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갔는데요. 휴가 첫날에 남해안 최대 수산시장인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날인데? 대통령이 해군 로고가 적혀있는 이 ROKN, Republic of Korea Navy,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사진인데요. 정치인, 특히 대통령이 입은 옷이나 넥타이, 또 뭐 칼, 액세서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김건희가 입혔을 거야. 네. 내가 봤을 때. 군대도 안 갔다 온 제가. 윤석열이 해군 티셔츠를 입고 있는지 참. 남들이 보면 해군 티셔츠인 줄 알겠어? 네. 네. 그리고 또 오늘도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녹화 날인데, 목요일이죠. 진해에서 선안함 티셔츠를 입고 해군 장병들하고 농구랑 축구를 했다고도 합니다. 네. 알다시피 천안함 피격 사건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3월 26일 날 백령도 인근에서 포항급 초계함인 PCC 772호 천안함이 초계 임무 수행 도중에 북한 해군 잠수정의 어뢰에 공격을 당해서 선체가 반파되면서 침몰한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뭐 반대 그 반론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벌어졌던 이 사건은 여러 음모론이 만들어지기도 했던 거죠. 네. 자, 아무튼 북한의 소행이 100% 진실이라면은 천안함 사건은 우리 해군한테는 경계에 실패한 치욕스러운 사례로 북한에 네. 의한 폭침이 맞다면 그렇죠. 이거 진짜 치명적인 네. 그 작전 실패예요. 네. 우리나라 이제 내부까지 깊숙이 잠수함이 침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해군의 치욕스러운 사례로 언급되기도 있기도 하고요. 반드시 꼭 북한에 보복을 해야 군의 사기가 오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여름휴가에는 천안함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이번 여름휴가에는 역시 해군 티셔츠를 입고 시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을 자신의 홍보용으로 사용한 것이 대통령이 되고부터는 아닌 거죠. 이미 2021년도에도요. 검찰총장 시절에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당시에도 천안함 모자를 쓰고 공원을 산책을 하는 사진을 언론에 일부러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유, 저 배 나온 거 봐죠, 진짜. 네. 어떻게 해도 참 옷에 핏은 진짜 안 어울린다. 이것도 분명히 김건희가 입혔을 거예요. 네. 아까 김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에도 가보지 않은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에 이어서 해군 티셔츠까지 입어가면서 휴가 때 언론에 노출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네.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이 자극받을까? 전혀 안 받죠. 전혀 안 받고 그날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8.7% 빠져갖고 지금 난리가 나갖고 지금 와 그러고 있는데 저러고 있으니 참 한심하죠. 네. 김영덕 한반도 평화변형연구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요.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는 허상이라고 본다면서 자신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상대방의 대응 조치를 불러와서 결과론적으로는 내 안보를 더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주 촌스럽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북한 지배계층은 흡수통일이 가장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윤 대통령이 검사적 언어로만 대북 메시지를 내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저 주석궁에 압수수색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사람은. 그런데 윤석열의 생각이고 정작 북에서는 신경 났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그냥 야 너네 까부지 마 죽어. 이 새끼가 정말 확 하면서 자꾸 도발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도 안 무섭다.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제발 남한을 공격해 주세요.
라는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런 일례가 있었죠. 과거 총풍 사건. 그렇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 진영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당시 청와대 행정관 오정원을 비롯한 3명이 흑금성 사건이라고 아시죠? 유명하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네. 공작. 네. 북한 측 인사에게 휴전선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었는데 당시가 안기부. 지금은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개입을 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널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당시 1997년 당시 안기부 부장이 권영애 씨거든요. 예. 그 직후 안기부 장이 바로 현 광복회장 이종찬 씨이기도 합니다. 뭐 알다시피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친인데 네. 이 이철우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초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이죠. 간부죠. 예. 이 회장 부부는 아들 친구인 윤 대통령을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널리 알려져 있고 과외 친구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독립기념관장의 유라이트 출신인 김영석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이 임명된 것과 김영석. 관련돼서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용산의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림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네. 이름을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줄줄이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하간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때 해군 티셔츠 사진과 해군 기지 방문 등은 끊임없이 북한을 자극을 해서 네. 국지전이라도 그렇지. 북한이 도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만일 북한이 윤 대통령의 염원대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천공이 천명한 내년에 가을에 통일하라 라고 한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또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2025년 가을에 통일하라. 자, 그리고 지금 각종 현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을 일고에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내부에서 자신에게 겨뤄지고 있는 각종 의혹의 총뿌리를 북으로 돌려서 그렇지. 윤석열 자신은 이른바 통일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자들이 말이죠. 유시민 작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MB가 악하고 부지런하다. 영악하다라고 했나요? 네. 악하면서도 네. 영리하다. 예, 이렇게 얘기됐는데 이 새끼들은 영리하지도 않을 뿐더러 악하기까지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딱 답이 나와요. 이 친구들은. 산무. 무식. 무대뽀. 무속? 아, 그렇군요. 없을 문자가 있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의원이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은밀히 합의를 해서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뭐, 저희 열린공업TV 공채단 절절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리 통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통한 통일은 반대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지? 네. 뭐 진리의 말씀을 하셨네. 정확한 정세 분석을 했네. 전쟁이 나게 되면 전부 공멸하는 길이잖아요. 네. 전쟁은 뭐 컴퓨터 전자게임도 아니고 오락도 아니고요. 우리 김 작가님 컴퓨터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네. 전쟁 게임도 해보셨나요? 많이 해봤죠. 죽더라도 총만 네. 죽더라도 리스폰 한다고 하죠 보통. 그렇죠. 네. 그게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죽으면 그냥 폭파되면 끝입니다. 모든 우리의 경제 기반 우리의 모든 GDP 5분의 4 이상이 첫날 다 날아갑니다. 끝입니다. 아니 왜 저 그냥 팔다리가 잘리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요. 신체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전쟁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지인, 친구 모두를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은 100년을 후퇴시킨다는 말이 있고요. 전쟁을 통해서 예. 우리나라가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전혀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우린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북은 많이 못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득을 보는 나라는 따로 있다는 말이 있고요. 아, 그렇죠. 일본. 네. 일본. 전쟁을 통해서 과연 북남이, 남북이 통일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그렇지. 해요. 절대로 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통일을 가만히 놓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현대전의 경우 지금 이제 이란과 네. 뭐 이스라엘 뭐 12일 날 전쟁이 날에만에 계속 지금 네. 외신이 나오고 있는데 걔네들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뭐 미사일을 쏘고 그걸 무슨 뭐 요격을 하고 중간에 굉장히 많은 뭐 사우디, 레바논 지나가지만 우리는 바로 앞이야. 그냥 한 방에 끝이에요. 끝. 그냥 그러니까. 곤. 결국 국민만 희생당하는 네.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근 저희 열린공감TV가 몇몇 특종 보도를 해서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로부터 89만 5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달 내에 아마 90만 돌파가 가능할 듯 싶기도 한데요. 문제는 아무리 열린공감TV가 특종을 보도해도 그 어떤 레거시 미디어도 정치인조차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 자,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있는데요. 잠깐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최은순의 아들이에요. 김진우. 최은순의 아들 저기 나와 있는데요.
김진우가 그 26일 날 차에서 내리는 장면입니다. 골프 가방을 들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최은순 증인이 같이 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분노했습니다. 국민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장면인데요. 이것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니 청문회를 하는데 법사위에서 여긴 나오지 않고 골프 가방을 들고 내리면서 최은순 씨가 골프 웨어를 입고 가는 이런 장면입니다. 정말 국민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나오지 않게 된 경위와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출석 사유서를 다시 그때 어떤 경위였는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꺼졌어도 전혀 듣는데 문제가 없네요. 역시 우리 서영교의 그 스피치가 네. 정말 마이크를 갑니다. 네. 네. 저희 열린감TV 바로 이 프로그램 공채단 설전에서 지난 7월 27일이었죠. 네. 의혹 제기했던 김건희 모친 최현순과 그의 아들 김진우가 윤석열 탄핵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날 증인 출석을 하지도 않고 네. 요양원 전용차에서 골프백을 내리고 골프웨어를 입고 점심을 먹으러 유유히 걸어가는 장면을 공개했었는데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정정하시네요 우리 최은순 여사님. 아주 잘 돌아다니세요. 예. 아, 뭐 진짜 아직도 예, 아직도 그냥 한창 나이 같습니다. 언론 앞에서만 허리를 굽히시고 법원 앞에서는 내가 네. 나가면 유주에서 스펙스처럼 딱 그렇게 하죠. 자 바로 이 장면을 저희가 예. 그 공개를 했었고 서영교 의원이 지난 7월 31일 법사위에서 제기했던 저희 보도 내용을 이제 관련 사진을 들고 발언을 했던 건데 그때도 서영교 의원님은 어떤 언론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저렇게 증거를 들고 국회의원이 발언을 해도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언론에서도 해당 내용을 받아서 보도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저렇게 지금 서영교 최은순 골프 치는 것 같잖아요. 네, 저렇게 그냥 키워드를 딱딱 이렇게 언급을 해도 뭐 어떤 언론사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만든 쇼츠 영상이나 다른 유튜버들이 만든 인용한 영상만 업로드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유.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5월 13일 날 저희 열린감TV에서 첫 보도 후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지 않아서 지난 휴가 때인 8월 4일 날 재업로드한 판사와 거래 거액을 거래한 결정적인 증거 공개라는 영상도 공개 3일 만에 무려 30만 명이 넘게 시청을 했거든요. 이 사건은 정말 빼박 물증을 토대로 보도한 특종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판사가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해서 소송 상대를 무고하게 법정 구속시켜 버린다라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과 오랫동안 송사를 벌여온 정택대 씨의 2심 재판관 윤남근 전 판사와 최은순의 내연남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고 있는 출시기업. 김충식과 거액 거래 계좌 내역을 공개했던 겁니다. 네. 무려 23억을 서로. 예. 아니 최은순이가 등장하고 저 판사가 결국에는 최은순 쪽하고 금전 거래를 한 네. 증거까지 제시했는데 왜 이게 보도가 안 되죠? 그러게요. 저거 윤남근 변호사가 혹시 고소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판다더니. 윤남근 전 판사는 정택택 씨를 법정 구속해서 징역 2년을 살게 했던 인물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해당 사건은 대법에서 2심 재판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바람에 정택택 씨는 이 사건을 더 이상 법으로 다퉈볼 수 없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에서 저거 뭐 허리 숙이고 있잖아요. 예. 아유. 정택대 치 사건은 대법원에서 끝난 사건이다. 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고 김건희와 최은순도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끝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시 공론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택대 씨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시발점으로 최은순은 목돈을 손에 쥐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검사의 힘을 알게 된 거거든요. 판사의 힘을 또 알게 된 거고 네. 그걸로 인해서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결정적 사건이 바로 정택택 씨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개인의 송사 차원이 아니라 네. 정말
한 나라의 사법부 신뢰의 문제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데 30만 명에 넘는 시청자들이 시청을 하면 뭐 합니까? 그 어떤 매체도, 그 어떤 정치인도 이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빼박 증거를 제시해도 모두 꿀먹은 벙어리들입니다. 참 이제는 진짜 꿀을 받아먹었나 보죠. 제가 좀 자괴감마저 들고 있어요. 어제 저희 취재공책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저에 대한 악마와 또 우리 김두 작가나 김은민 이사장님에 대한 악마와 뭐 이런 것들을 사이버 레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대요. 열공 취재 보도를 받아서 보도하는 매체는 무조건 신도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열공 취재 보도를 인용하는 유튜버들도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튜브들이 공개를 하잖아요. 저희 열린거TV 보도를 인용을 해서 댓글에다가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뭐 어벤져스 모집하나? 그런 거 공격하라고? 아니 이선옥 작가한테도 이선옥 작가가 사실은 제가 뭐 이런 그 뉴탐사의 신도들하고 무관하게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젠더 갈등 문제를 다뤘는데 오래 전부터 다룬 문제란 말이에요. 열공이 생기기 전부터. 그런 이선옥 작가한테도 출연하지 말라고. 야, 정말 이것들은 공예 아닙니까? 공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 열린감TV에 출연하는 의원들이라든가 혹은 뭐 출연자들한테 막 공격을 하면서 허위 제보를 막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한 허위 제보를 막 하면서 거기 출연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출연하시는 의원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저에게 거꾸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내옵니다라고 하나씩 하나씩 보내주셔서 그 증거를 토대로 해갖고 소송하셔야 돼. 소송을 할까. 허재현은 맨날 중입니다. 페이스북에도 오늘도 뭐 이거를 민주당의 뭐 모든 의원실에 다 보냈다라고 뭐 지가 뭐 자랑합니다. 자기가 자랑해요. 자랑해요. 허재현.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는 각종 소송과 수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요. 윤석열 정권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윤석열 검찰로부터 기소가 돼서 2년째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사람은 제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김혜민 이사님도 재판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언론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2022년 6월부터 제가 이제 열린과학TV 법인 대표에서 해임되고 나서 악마화를 당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더탐사 그 당시에 강진구 일당이 사기꾼, 횡령범, 뭐 배임범, 뭐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뭐 포주 노래방 운영자 어마어마하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모욕과 허위 사실을 유포를 어떤 했습니다. 어떤 것도 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모든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짓이 어제 취재공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메시지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결국 저를 악마화하는 메신저 죽이기에 앞장을 서서 일을 진행했었는데 이러한 강진구 일당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저 정천수 죽이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허재현이라는 사람입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안구 테러. 뭐 허재현 씨는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페북 등의 몸매를 자랑하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자 오늘 주제이기도 한 건데 2018년 5월에 허재현 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서 한겨레 신문에서 해고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그런 글을 저희 열린감TV의 취재연대 기자로 소개했던 인물이 바로 강진구입니다. 아까운 인물이다. 좀 젊을 때 좀 실수를 하긴 했지만 나름 취재 능력도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 그 입장은 저와도 같았어요. 아, 그랬어요? 예, 저도 그래서 이 친구 출연도 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죠. 뭐 좀 여러 가지로 제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허재인이라는 사람이 막 마약 때문에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민주진보 중에서 거의 퇴출되는 분위기였어요. 마약 기자라고 그때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그랬으니까. 근데 강진구 등이 아무튼 저한테도 부탁을 하기도 또 김혜민 이사님한테 부탁을 하기도 사람이 하면서 사람이 한 번 사건으로 무너지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이런 입장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연을 시켜서 그의 지명도를 높여줘서 다시 또 이제 민주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허재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게 됐었는데 결국 우리 둘 다 뒤통수를 맞았네요. 자 문제는 2022년 3월 1일 날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 이과장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대장동 브로커 조유용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서 이거를 저한테 들고 와서 이걸 한번 열린과학TV에서 보도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대선 직전에. 맞습니다.
뭐 알다시피 이철수 씨는 조우영의 사촌 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최재경과 직접 대화를 나눈 녹취기 녹취 파일이 있다라는 거였었어요. 네네네.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철수 씨가 조유영이 김양이라고 부산저축은행장이 했던 사람인데 심부름꾼이었거든요. 네. 라고 말을 하니까 최재경이 그래 그거 윤석열이 한 말이지 라는 녹취가 있다라는 거 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뭐 허재현이가 자신의 리프렉트에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요. 네. 저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2022년 1월 초순경이었는데 허재현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게 2021년 12월경부터 2021년 말경부터 기자들 세계에서 이 녹취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1월 달 초에 허재현이가 저한테 얘기했을 때 신빙성이 있어서 그 녹취 파일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 녹취 파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도 못하지. 그렇죠. 재연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재연?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녹취 파일을 들어보고 그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재연을 하든지 어떻게 할 테니 녹취 파일을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녹취 파일을 계속 안 갖고 오고. 그러니까 재연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있는 그대로의 육성을 내게 되면은 네. 그 당사자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지금 최재경 말고 최재경하고 통화한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본은 갖고 있는 그렇죠. 다음에 네. 재연을 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도무지 뭐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싶어가지고 제 탁상 달력에다가 네. 1월 10일 날 그냥 월요일이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최재경 녹취를 공개하려고 적어놨다가 네. 그게 없다고 하니까 지워버리고 네. 다른 거를 공개를 했던 네.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제가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나 봅니다. 허재현이가. 네,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팀장 강백신 반부패 수사 1부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작년 9월이네. 네. 네. 이른바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방송 보도와 매체들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만든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네. 저거는 그 뉴스타파하고 JTBC를 잡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약간의 좀. 근데 이제 이 수사팀이 만들었었을 때 1호. 서로 손봐야 할 곳이 어디였냐면 저희 열린공감TV였습니다. 이들 수사팀이 보는 매체는 최초의 열린공감TV, 뉴스타파, JTBC, 뉴스버스, 그리고 허재현이 운영하고 있는 리포웨이트 등이었습니다. 보시면 열린공감TV도 수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가고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수사선상에 올려놨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윤석열의 형, 윤석열은 그러니까 형이 가진 카드면 죽어. 김만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발언을 제가 열린공감TV에서 최초 보도를 했거든요. 그 녹취를 공개했잖아요. 네. 바로 이 녹취록입니다. 이걸 저희가 공개를 했었습니다.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라는 김만배의 녹취 이 록을 저희가 열린공감TV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그 전담팀에서 제일 먼저 열린공감TV를 손보겠다고 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저희 열린공감TV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그렇지. 네. 사실 아니었으면 지금 이 방송 못하지. 그렇죠. 정영상 녹취록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지. 네. 네. 정영상 녹취록에서 실제 김만배가 저렇게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검찰이 그 증거를 입수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로 보도를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를 어떻게 더 이상 수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자, 서울중앙지검의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 특별 수사팀은 열린공감TV 해당 보도가 JTBC 뉴스타파의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보다 네. 커피 보도 아시죠? 네. 앞서서 보도를 했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수사 선상에 오르기를 했었는데 네. 열공이 이제 빠진 거죠. 근데 열공만 이제 빠진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 JTBC, 유스타파, 유스포스 등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과 이 허재현이 수사 받고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거든요. 다 무관한 내용이에요. 네.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듣기 싫다 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JTBC 보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JTBC 보도는 2022년 당시에 JTBC가 재직 중이던 봉지욱 기자가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에서 네. 윤석열 당시 주임 검사가 조우영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한 후에 이듬해 JTBC에서 정정 보도를 낸 사건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스타파 사건은 대선 전에 2022년 3월 6일 날 유스타파가 김만배 신앙님 녹취를 보도했는데 네. 검찰이 이 보도가 허위이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김만배 신앙님과 유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황상진 기자를 기소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 거짓말하는 거는 검찰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유스버스 사건도 볼까요? 네. 유스버스 사건은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과장에 대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대장동 대출 알선업자 조희용 씨의 범죄 혐의를 잡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를 했는데 검찰은 보도 배후에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 씨가 있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이 보도였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자,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JTBC, 유스타파, 뉴스버스 등의 취재 보도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들이다라고 네.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맡았던 당시 담당 주임 검사가 바로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던 윤석열이었거든요. 그렇죠. 부산저축은행의 돈이 대장동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팩트입니다. 수사 브리핑도 당시 윤석열이 직접 했고요. 뭐 저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충분하게 이제 의혹 제기 수준에서 모든 기자라면 저건 다 팔 수밖에 없고. 이 단지 네. 단지 여기서 팩트가 틀렸다고 하는 부분은 이 조우영이 이제 그 중앙지검 아니 네. 당시 대검에 갔죠. 네네네. 대검에 갔는데 그때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이 아니라 그 박건배인가? 네, 그 밑에 검사죠. 그 네. 아내가 미스코리안가?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 사람이 타줬다고 하는데 아니 그 박건배가 윤석열 밑에 있잖아요. 그럼요, 같은 사람 타줬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본질적으로 아니 편리의 팩트로는 틀릴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 윤석열 휘하에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 틀렸다고 완전히 이 자체가 대장동으로 부산저축은행 자금이 들어간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 당시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한다라면은 대장동 시드머니를 막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장동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겠지요. 네. 결국 부실 수사를 한 거는 맞는 거예요. 네. 당시 조희용은 기소수사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결국 4년이나 지나서 조희용이 다른 지검에서 수원지검에서 네, 같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단 그렇죠. 말입니다. 예. 알선수재로. 네, 이러한 여러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당시 윤석열이 조희용을 봐준 게 아니냐는 합리적 추론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걸로는 나중에 뒤늦게 이제 기소돼서 재판 유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사실은 충분하게 기자로서는 취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JTBC나 유스타파, 유스버스 등의 이 김만배 대장동 관련 조희용과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 준 걸로 알려져 있는 윤석열 검사 의혹에 대한 보도는 매우 정당한 보도였다. 예. 그리고 취재 준칙도 준수도 한 그렇지. 보도였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든. 이제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 바로 허재현인 거죠. 이 사건하고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재현은 지금까지 우리가 네.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재현은 최재형의 녹취가 있다고 했고 믿을 만한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2중 3중 크로스체크를 했다고 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이 JTBC, 유스타파, 유스버스 등을 압수수색할 때 네. 허재현도 같이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진보 진영 사람들이 허재현도 도매급으로 정의로운 기자로 탄압받는 이미지가 구축이 된 겁니다. 유스타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허재현을 출연을 또 시켰어요. 그래서 검찰로부터 탄압받는 기자 이미지를 허재현한테 씌워주고 있어요. 아이고, 그거야말로 문제 모두네. 이 점은 저는 유스타파한테 약간 좀 유감이기도 합니다. 자, 허재현에 대한 팩트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네. 팩트가 아니라면 허재현이가 저를 고소하면 됩니다. 자, 허재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경에 기자들 세계에서 돌던 최재경 녹취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했다. 열공해서 보도하자라고 하면서 저에게 재연하자고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본은 없고. 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보도하지 않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저 재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네. 허재현은 그때 그 당시에 더 탐사에 나와서 보도할 때 몇 번 이미 재연을 했습니다. 허경애랑 같이 재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팀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전담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단장이 누구냐? 김명욱 의원입니다. 김명욱 네. 의원. 그 원래 네. 이제 증권사 출신이고 네. 노조위원장 했던 분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분이 보좌관이 있는데 보좌관이 최연 보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철수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사촌형. 네. 그래서 이철수 최연, 그다음에 김병욱 의원 이렇게 세 명이 앉아갖고 나눈 대화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최 보좌관이 녹취를 해서 네. 당시 그 가짜뉴스 전담팀의 담당 변호사가 민주당에 있었는데 그분이 송평수 변호사거든요. 그분한테 전달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송평수 변호사는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여러 뉴스들, 가짜뉴스 관련된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갖고 있었던 건데 네. 그런데 허지연이가 어디서
이 녹취록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저와 비슷하게 들었겠죠. 그때 예. 많은 기자들 세계 돌았으니까 네. 송평수 변호사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연락을 해서 관련 자료 여부를 질의를 했고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된 게 2022년 2월 28일 날 만났다라고 네.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 송평수 변호사한테 그 녹취록의 일부를 전달을 받는 거예요. 김병욱 등이 대화를 나눈 녹취록. 네. 그런데 예. 거기에는 최애라고만 써 있어요. 최. 네. 최 보좌관, 최연 보좌관이 최애라고 써 있고 이철수는 이라고만 써 있는 거죠. 누구도 그 녹취록만 봐서는 최재경으로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최애라고만 돼 있는데. 네. 아니 최라면 우리 어머니도 최신데. 최영민도 최신데. 그러면 이제 그자 그럼 그때부터 저도 뭐 현재 뭐 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기자라고 한다라면 확인을 해봐야죠. 그렇지. 최재경 당사자한테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철수 당사자한테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허재현은 최재경 본인한테 직접 크로스체크했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정 대표님한테 아니요. 모든 언론들 지금 최근에 본인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 기소 그러니까 송치가 된 다음에 엄청나게 언플하고 있습니다. 언론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최재경 본인은 허재현한테 그 어떤 연락도 받은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 누구 말이 맞을까? 그렇죠. 문제는 2월 28일 날 당일 날 평소에 친분 있는 장모 기자라고 여러분 두 분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장모 기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송평수 변호사에게 입수한 일부 녹취록을 전달을 하고 이분이 다스베드에 자주 출연을 하니까 형이 아, 저 장 기자가 네 형이 네. 다스베드에 출연해서 이거 방송해줘요. 형이 단독으로 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 기자도 저와 똑같이 녹취 파일을 갖고 와.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어.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한 거예요. 원본 원본을 네. 가져와라. 그런데 그걸 안 준 거죠. 녹취 파일이 당연히 없으니까. 2중 3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했다라는 허재현은 알다시피 그해 2월 28일이 윤달이에요. 바로 다음 날이 3월 1일이거든요. 바로 다음 날 3월 1일 날 하루 만에 어떠한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자신의 리포액트를 통해서 최재경이라고 이름을 박아버리고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본인이 다 체크를 했다라는 일정이 네. 하루 만에 다 체크를 했다고? 2월 28일 날 받아서 2월 28일 날 크로스 체크를 누구한테 했다는 겁니까? 장모 기자한테 뭐 일단 한번 형이 나가서 다스베이다 해서 해줘. 이거 말고는 네. 다른 거예요. 데 어디 했던 흔적 자체가 없는 거래요. 네. 이미 그 자료를 받기도 전에 그 자료도 뭐 최재경의 실제 육성이 담긴 자료도 아닌데 그렇죠. 그보다 앞서서 한 달이 네. 앞서서 정천수 대표님한테 와가지고 네. 이거 보도합시다. 그때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냥 들리는 얘기였기 때문에 자, 들리는 얘기 갖고 하면은 저희 같이 경제장 썰전 같은 걸 만들어서 썰로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의혹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최재경이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박아서 아, 이게, 사실로 믿게끔. 이게 리포트, 네, 이게 리포트 당시의 기자입니다. 예. 네, 기사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즉 JTBC 수타파 뉴스버스의 기사와 허재현의 기사하고는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매급으로 같이 가면은 모두 공멸합니다. 아이고야. 네. 어떻게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보도하냐. 저는 그래서 이 건이 나왔을 때 처음에 저는 기억나요. 그 저기 허재현 압색당할 때 막 멘붕 상태가 왔겠죠. 근데 네. 뭐 막 그러더니 이제 자기는 뭐 꿀릴 게 없다. 뭐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처음에는 그래서 그저 우리 평원나무 출신 어떤 기자는 눈가라이냐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저건데 요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에 허재현은 자기가 누구한테 제보를 받았는지 첫 번째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 자기 뭐 취재원을 난 목숨 걸고 지킨다. 네. 그리고 나 그 다음에 한 얘기는 다 드러났는데. 네, 다 드러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뭐 다 나왔네 지금 뭐 그만 다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 뭐 검찰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탄압받는 이미지를 막 만들면서 나는 완벽하게 다 그 팩트 체크를 꼼꼼하게 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난 충분하게 내 기자로서의 윤리를 지켰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 내용상으로 정말 그 뭐 윤달 뭐 아이고 정말 한숨 나오네. 검찰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허재현의 뉴스는 완벽하게 허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JTBC, 뉴스타파, 뉴스버스를 같이 껴요. 그러면은 그들은 팩트를 보도를 했어도 예. 허재현 때문에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네. 거기에 또 저는 조금 더 얹자면은 JTBC는 지금 최상병 관련된 거를 가장 보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뉴스타파의 경우는 지금 그
쌍방울,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 그렇지. 그래서 검찰 아니라 김건희 주가 조작. 그렇죠. 도이치 모터스까지.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에 가시 원투 펀치가 현재 뉴스타파와 JTBC예요. 네. 그래서 뭐 무슨 가짜 뉴스 전담팀 그래서 예전 문제를 끌고 가는데 여기에 이제 허재현이나 실적 끼워넣으면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 신뢰도가 허재현이 하나 때문에 지금 더 무너졌어요. 저건 또 저는 이제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거 허재현이 하나 때문에 전체 지금 진보 진영이 무너진다고 저는 봉지욱이 지금 실수하는 거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했죠 전요. 혹시 봉지욱 기자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라면은 저는 봉지욱 기자하고 단 한 번도 일면식도 없고 통화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름은 익히 알고 있기도 하지만은 허재현 건은 다릅니다. 허재현 때문에 모두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허 씨가 그 뭐 보도했다는 거 네. 그 녹취록 다 받아보고 이 녹취록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다 검증하고 이렇게 도전하신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제발 제가 레거시 미디어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해도 좋은데요. 허재현 건은 정말 다릅니다. 저를 뭐 사기꾼 취급해도 상관이 없는데 허재현과는 좀 구분해서 방송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재현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주장을 할까?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참 골때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에 대한 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작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압수수색 영장, 저에 대해서 써있는 압수수색 영장부터가 허위사실이 너무나 많이 써있어요. 뉴스타파 기자로부터 무슨 또 무슨 자료를 받아서 뭘 또 왜곡해서 보도하기로 모의하였다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 뭐 녹취록 이런 것들과 관련해 직접 관련된 것들 입증하시는 증거들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에. 그러나 제 예상을 뒤엎고 뭔가를 보여주고 어떤 증언을 확인해주면 그거는 조작, 증거를 조작했거나 증언을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정천수 씨 이야기 좀 할게요. 정천수 씨 유튜브 그 보도를 가지고 저에 대해서 혹시 기사 쓴 기자님 계십니까? 제가 정확히 언론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신문인가 어딘가에서 했어요. 그 쓰신 기자님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 자리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기자회견이니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천수라는 그 과거 열린공감TV를 운영했던 유튜버가 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저를 그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허위 주장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그 녹취록을 입수해가지고 자기랑 보도를 하기 위해서 상의를 했고 자기는 그 해당 보도 녹취록의 진위도 확인할 수 없고 뭐 그 사람 그 최재경도 아닌 거를 자기가 확인했고 뭐 그래서 보도를 안 했다 이렇게 자기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해서 허재현 기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 추가로 드러났다 뭐 이러면서 기자를 또 썼더라고요. 명백히 허위 사실입니다. 정청수 씨가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 의심해 볼 만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그 정천수 씨의 그 과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허재현 기자와 그동안 어떤 갈등이 있었고 제가 그 사람의 실체를 어떤 부분들을 폭로를 해서 그 사람을 위기에 빠뜨렸는지를 검색을 해보시면 그 사람이 왜 저에 대해서 안갚음을 갖고 그런 짓을 저지르는지 금방 확인하게 됐을 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정천수 씨는 과거 열린공감TV 대표를 하고 이제 그 더탐사의 대표를 본인이 이어가시려고 하던 와중에 제가 그 사람이 과거 인터넷에 무슨 성매매 사이트 같은 것들을 운영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그거를 해서 적발돼서 처벌받았던 경력들을 그 사람이 숨겨왔다가 그거를 저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언론에 기사를 쓰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언론사의 대표로서 유지하기 어려운 공궁에 빠지게 됐고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허재현 기자와 관련해서는 온갖 허위사실과 음해, 명예훼손하는 콘텐츠들을 마구마구 양산해와서 지금 제가 그 사람 고소한 것만 몇 건이 됩니다. 최근에는 검찰에서 그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아니 다시 정정할게요. 검찰이 기소해서 곧 재판에 회부된 그런 명예훼손 사건도 최근에 하나 있어요. 계속 이어서 쏟아질 겁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신뢰도 제로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가지고 기사를 쓰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저 정천수라는 사람을 아주 마타도 마녀사냥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정 대표가 강백 시인의 빨대다. 이런 그러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라고요. 네. 참 어이가 없죠. 분명히 들어보셨지만은 허재현이 이 사건 관련해서 2중 3중 크로스체크를 했다. 네. 자신이 검찰로부터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난해 11월 달 첫 번째 조사를 받았을 때의 그 기자회견이에요. 네네. 근데 지난 5월 1일 날 2차 검찰 출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입장이 바뀌어요. 어떻게? 최장이 맞다고 우기더니만 이제 와서 해프닝일 수 있다. 해프닝이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오보일 수도 있다. 예. 실제 좀 이렇게 제대로 취재를 했으면 이게 와전될 수 있을 가능성도 나도 의심하고 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와전됐을 가능성은 나도 의심하고 있다. 아니 2중 3중 크로스체크 했으면은 이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지? 해프닝일 수가 있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자기 취재의 결과물은 뭐 꼼꼼하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뭐 이제 본인도 조사를 받고 혹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하니 진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무슨 의원실 보좌관 최 씨 그러니까 아 이게 최재형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원래부터 알았는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아 이건 내가 피해갈 뭐 실수를 했나 이제 그런 뭐 두 개인지는 제가 둘 중에 하나인지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중 3중 크로스 체크하고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자, 믿을 만한 제보자한테 제보를 받았다. 네. 뭐 거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2중 3중 크로스 체크를 했다. 네. 거기까지 좋아요. 그게 뭐 본인이 여태까지 평생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다라고 대충 네, 주장을 해요. 대충 해놓고도 2중 3중 크로스 체크를 해왔다라는 자기 고백인가? 그러면서 그 녹취는 100% 맞다. 나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찰 수사가 맞다면 내가 와전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 못해서 벌어진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독자들한테 사과해야 할 오보이자 그냥 해프닝인 것이다. 그럼 끝나는 건가요? 저건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겁니다. 아. 실제 기소를 받아서 재판을 받았을 때 사실로 믿을 만한 어떤 뭐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으로 몰아가려는 조각성 위법. 우리 차면서 그거 하려고 지금 미리 지금 빌드업 하는 거예요. 재현아 딱 보면 나는 네가 뭔 생각하는지 다 보인다. 세 마리의 호랑이. 아유 정말 이거는 독자들한테 사과해야 할 오보이자 그냥 해프닝이라면 독자들한테 사과를 해야죠. 지금하고 너무 가오가 떨어지니까 기소가 돼서 재판 과정에서 이제 그게 더 확실한 결정이 나면 그때 이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해도 저도 지금 2년째 뭐 재판을 받고 있지만 명예훼손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당연히 1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항소하겠죠. 30까지 가는데 3년 걸립니다. 3년 동안 허재현은 정의로운 기자. 계속. 정의로운 기자로 민주진보진영이 알려지고 나는 뉴스타파 봉지욱과 JTBC와 동급이다. 그거 지금 딱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렇게 내가 이건 뭐 이제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을 하기 위한 하나 걸어놓고 그다음에 계속 검찰이 날 탄압해요. 한동훈이 날 죽이려고 해요. 내 기획 했는데 딱 그거야 지금. 이야 생각보다 교활하네. 근데 허재현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교묘하게 바꾼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약 필로폰 투약을 해서 걸렸을 때 그는 경찰의 함정 수사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함정 수사를 한 바가 없었던 거죠. 저거 본인의 인터뷰도 다르게 하지 않았나? 무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함정 수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함정 수사에 걸렸다라고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었던 아니 함정 수사를 하지도 있습니다. 또 결국은 마약을 한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예를 들어서 경찰이야. 마약 딜러인 척을 해. 마약 있어요? 그러면 누가 무슨 뭐 나는 마약을 살 생각이 없는데 어이 마약 좀 사라니까 그거 아니잖아 지금. 다른 언론인들의 정당한 보도에 기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진짜 언론 탄압을 당하는 언론인들과 시민 파리를 하는 유사 언론인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허재현은 끊임없이 저를 검찰 빨대로 몰고 있습니다. 자신의 페북 등에 저를 끊임없이 허위사실 유포로 음해 중에 있는데요. 참 어이가 없네. 저거 나 저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어. 네. 제가 검찰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검찰에서 정천수는 우리 빨대다 이런 얘기를 제가 검찰의 빨대라고 하면서 자기가 검찰로부터 확인을 했대요. 그럼 누가 빨대인 거야? 근데 그치 이거 논리적으로 아니 사람은 글을 쓰는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제가 검찰의 빨대라고 하면서 자기가 검찰로부터 확인을 했다고 해요. 검찰이고 허재현이야. 야 재현아 정천수가 우리 빨대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누가 빨대인 거야? 내가 정말 모르겠어. 난 이것도 무대력이 진짜 참 제가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이거는 빨대라고 지금 아 이 부분은 제가 또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현재 하나씩 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저기 증거를 잡아가지고 고소하신 거 아니에요? 현재 허재현은 자신에 대한 사실적시 그러니까 마약
관련돼서 제가 보도를 한번 한 바 있거든요. 네. 그거를 사실적 시해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했어요. 네. 민사, 형사 두 개 다. 그런데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는 뭐 사실적 시해가 아니고 그냥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러면 사실적 시해를 그러면은 제가 마치 그 사실적 시해가 아니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어찌됐든 사실적 시해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민사를 했어요. 저는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죠. 당연히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의제기를 해요. 이의제기를 해서 검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의제기를 네. 하면. 근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저를 약식 기소를 합니다. 벌금형으로. 네. 벌금형 100만 원. 네. 근데 그거를 그냥 100만 원 내버리면 끝날 일일 수도 있어요. 네. 100만 원을 안 낸 이유가 있어요. 안 내고 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거든요. 예. 안 낸 이유가 뭐냐면 저는 현재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똑같은 명예훼손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동일한 사건으로 예. 동일한 사건으로 만약에 제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현재 윤석열 김건희 명예훼손 사건에 제가 엄청나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기 그렇지. 때문에 예. 검찰이 그러한 점을 노려서 계속해서 저는 무리하게 기소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난 거를 검찰이 저를 약식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무죄 나왔죠. 무죄가 나왔어요. 네. 무죄가 이미 결론이 무죄가 나왔죠.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네.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했어요. 제가 검찰 빨대입니까? 네. 이렇게 검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검찰 빨대한테 너무 저 무심하네. 알다시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허재현은 강진구로 소개를 통해서 열린검TV에 이제 취재현대 기자로 합류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허재현이 저한테 강진구는 자신의 정신적 멘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 예, 저희 열린검TV 법인 찬탈 사건이 있었을 때 네. 카카오톡으로 자신은 강진구 편에 서겠다. 저는 강진구 기자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온 적이 있어요. 결국 기자라는 사람은 진실보다 강진구를 택한 거예요. 아니 그 허재현은 누차 얘기했던 게 네. 자기는 진영 논리를 배격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과거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나 하여튼 그 저쪽 민주당 핵심 인사들도 비판하고 나는 진영 논리를 뭐 그야말로 거부한다. 이랬던 사람인데 초장부터 진영 논리에 섰네. 완벽한 진영 논리자고요. 저도 허재현한테 카톡 많이 받았어요. 네. 뭐 저한테 뭐 그때 그 뭐 심의효과 그래서 아. 그 청동 취재, 어? 심의하게 한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했더니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근데 그거는, 지금 뉴탐사 최강박 중에 한 사람이 심의하게 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 갖고 또 엄청, 아무튼 뭐 그냥, 네, 억울한 것 같은 적이 그래서 있죠. 저는 이 친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 친구 현재 떠들고 다니는 뭐 제가 뭐. 포준이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님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를 민형사상으로 했는데. 네. 경찰이 네. 수사를 잘 안 해요. 제가 몇 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주소지가 불분명한지 연락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사를 해야지. 그러면서 수사를 중지하겠다는 겁니다. 수사 중지하면은 보통 그 다음에 수배가 나가거든요.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더니만 예. 허재현이가 자기가 직접 연락하겠다. 예. 라고 하면서 연락을 했나 봐요, 경찰에. 예. 이제 와서 수사를 이제 하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뭐 민사 소송부터 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런 건 있지만 일단은 네. 저도 비슷한 일을 많이 뭐 겪고 있는데 이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네. 저쪽 거는 진도가 안 나가. 우리 거는 칼같이 나가. 그렇지. 그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증거를 가지고 팩트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더탐사, 유탐사와 연결되어 있는 저희가 고소 진행을 했던 사건들은 형사사건만. 네. 민사는 빠르게 진행이 되는 민사 빨리 진행이 되죠. 형사사건만 검찰이 깔고 앉아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유를 알아요. 정 대표님, 우리도 검사 출신의 사내 이사님 좀 여기 좀 하세요, 좀. 네. 능력이 좀 없어져갖고,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저기 뭐 당해. 그렇게 무슨 뭐 저기 비례에 출마하는 사람 좀 이렇게 데리고 오고 왜 우리는 그 검사 출신 변호사를 영입을 못합니까? 아 지금 현재 우리 김둘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혹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유탐사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내이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네. 아이고. 자 허재현 등은 제가 저들로부터 악마와에 시달려서 두 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두 번째 이제 그 자살 시도를 하고 얼마 뒤에 이들이 야유회를 놀러 갔나 봐요. 그때 놀았던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번지가 나오는 건가?
정 대표께서 그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좀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때 네. 예, 누군가는 여기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네요. 예. 자,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허재현 사건으로 다른 민주진영 언론들을 도매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실이고요. 빨리 허재현을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누가 타줬느냐 이거 갖고 그 대선 때 보도를 깡그리 다 가짜뉴스로 만들어버린 세력이거든요. 네. 엔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최상병, 그 다음에 뭐 쌍방울, 수원,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이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같이 지금 이제 입을 막으려고 하는 조건도 네. 있겠죠. 자, 이런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이 민주진영 인사들에게 대한 통신 기록을 조회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만도 무려 3천 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받으신 분들 아니에요? 두 분 다? 받았지. 네. 저희 열린감 TV 저, 정초수 PD는 이미 기소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통신 조회를 당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게 아마 개신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두 차례에 걸쳐 통신조회를 당했는데 2023년 11월 20일, 2024년 1월 4일 이렇게 통신조회를 당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저희 고일석 기자도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어떤 한 기자협회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 보시는 것 같이 이 기자협회에서 보시면 기자 뉴스, 고발 뉴스, 굿모닝 충청, 뉴스버스, 스타파, 리프액트, 허재현, 미디어 오늘, 미디어스, 시민언론 유탐사, 시민언론 민들레, 신문고, 신문방송, 서울의 소리, 통일TV, 열린공감TV가 없지요. 네,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는데. 뭐, 여기 저 열린공감TV가 얻어맞아도 네. 성명 한 장 안 나오는. 자, 그런데 협회. 이 성명서를 발표한 곳이 바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라는 곳인데요. ITV 뭐 부처 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계란말이 네. 지금.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아니야. 곳입니다. 예. 직업이 회장인 사람. 윤석열에게 계란말이나 얻어처먹는 자가 윤석열 정권 검찰로부터 탄압받는 언론사들이라면서 성명서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성명서에서 열린공감TV를 교묘히 빼버리고 통신조회를 당했는지조차 불분명한 유탐사를 껴넣었습니다. 해맑긴 하나의 표정이 예. 진짜 진심 막 먹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네요. 참으로 간악하고 이런 자들이 민주진영에 암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뉴스라고 난 뭐 듣도 보도 못한 언론이야. 저도요. 기자뉴스 기자 자격으로 들어갔네. 기자뉴스 기자들의 뉴스인가? 네. 네. 사진이 찍히나? 어? 아유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재현은 마약을 한 자입니다. 한번 마약에 손을 대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약의 중독성은 매우 심각하죠. 마약 중에서 가장 중독성이 높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헤로인, 코카인. 자, 필로폰이라고 해요. 필로폰이죠. 네. 필로폰이에요? 필로폰이라고. 아까 허재현도 필로폰 투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과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었었어요. 네. 갑자기 검경에 마약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당시 경찰은 특히 마약수사 전담팀을 막 꾸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마약팀 소탕은 곧 실적이고 승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경찰이 몰렸던 인파들을 통제하는 것에 좀 더 많은 경력을 배치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찰들은 마약범 소탕을 위해서 사복경찰관 50여 명만 투입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들만 모두 마약 소탕을 멈추고 인명구조에 나서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썰인데요. 아주 강력한 썰입니다. 일본어가 어원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엄연히 국어 표준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구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5만원권이 2009년 6월 최초 발행한 이후에 지금까지 예. 약 100조 원 넘는 돈이 현금으로 발행이 됐다고 오, 합니다. 예, 예. 근데 이 중에서 40%만 회수가 된 거예요. 나머지 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60%는 60조 원은 현재 시중에 있는 겁니다. 예. 자, 6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이 현금 과연 누가 들고 있는 걸까 궁금합니다. 검은 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지하 경제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화폐와 현금 거래 중심의 캐시 이코노미가 확대되고 있는데 즉 지하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하 경제가 확대가 되면 세수가 부족해지고 재정이 악화되고 세율이 인상되고 다시 지하 경제가 확대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실적 악화와 국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올해 사상 최악의 세수 부족이 우려되면서 정부 재정에 비상이 걸렸는데 윤석열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지만 증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율을 높이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하로
숨어드는 경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죠. 예. 지하 경제 규모가 약 250조에서 300조 정도라고 합니다. 오. 대표적인 지하 경제가 사채죠. 대략 7, 80조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채 시장에 주로 주가 조작 조직원들의 돈이 흘러 다니는데요. 5만 원 꼭 어디로 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어. 조직원 주가 조직원 속에? 중고 속에 이런 식으로 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좌 거래를 하면 추적이 되니까 네. 현금을 저렇게 짱 박아두고 급하게 이제 땡겨 쓴다는 거죠. 세상에. 그러면 지하 경제 규모 중에서 사채 이후에 더 큰 또 규모가 큰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설마 마약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네. 하는 겁니까? 마약 시장이 맞습니다. 아, 맞아요. 무려 네. 2, 30조입니다. 마약 시장 규모가. 대한민국의 네. 마약 시장 규모가 무려 2, 30조 규모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급성장한 국내 마약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게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필로폰은 대마, 마약과 다른 향정신성 의약품이고요. 노동을 사랑한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이름을 딴 각성제로서 일본에서 처음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25일 대검찰청이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필로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향정 사범은 지난해 1만 9,556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의 70.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마 사범이라든가 다른 마약 사범보다 필로폰 마약 사범이 엄청나게 큰 거죠. 우리나라로 엄청난 마약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네. 공급과 유통시장이 커지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검찰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요. 필로폰 1회분 0.05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시세가 과거 10만 원에서 현재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중마가 된 건가요? 네. 대중마. 한국이 신흥 마약 시장으로 떠오르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공급 확대와 수요 급증 그리고 거래 채널이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마약이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게 크다고 합니다. 공급량이 폭증한 와중에 양극화, 청년 실업 등으로 지친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공급과 수요가 함께 증가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규모의 경제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거래와 결제 방식이 더욱 편해진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상과 매수자들은 텔레그램 등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서 손쉽게 접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삼박자가 들어맞으면서 한국 마약 시장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특정 마약 거래소를 모두 잡아들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국으로 필리핀이 유입되는 경로는 크게 세 곳입니다. 중국, 대만, 동남아, 멕시코 네. 등 남미 이렇게 총 세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 대만선은요 2015년에 대대적인 단속을 해가지고 아예 차단됐다고 합니다. 아.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중국 대만산이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네. 멕시코산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문제는 동남아산이에요. 동남아. 동남아 중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주요 공급처인 나라들인데요. 그들 나라 중에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서 공급되어 들어오는 루트가 차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남는 거는 말레이시아산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왜 하필 말레이시아야 또? 채취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화기의 이제 마약 카르텔 삼고루의 그 신디케이트의 두목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홍콩 삼합회 조직인 네. 대권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멕시코의 엘차포 구스만, 콜롬비아의 파블로 에스코바르와 함께 세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산들을 꽉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마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12배. 예, 예. 12배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마약이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방법이 뻔합니다. 네. 비행기, 비행기지. 배. 예.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관, 세관을 통과를 해야 하는. 육로로 들어오려면 북한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불가능하지. 불가능합니다. 비행기, 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조우르바루라는 도시가 조우바루. 있어요. 네.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과 같은 곳인데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등 마약을 생산한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네. 네. 바로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이 나라들 사이 국경지대에서 한때 세계적인 마편 및 헤로인이 주요 생산지였기도 했는데 네. 지금은 여기가 필리핀 네, 주요 생산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부분의 마약 조직상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조직들이 조우르바루 등을 통해서 전 세계로 선박을 통해서 마약이 유통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비행기로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직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방법이 아주 다양하고 기발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약이 국내로 반입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할 곳이 바로 세관인 거죠. 그렇죠. 세관을 통과한 마약들이 국내에서 팔린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관을 피해서 은밀하게 선박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극히 미비합니다. 해양 경찰 등이 철통 보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보통 세관에 다 걸려요. 그런데 세관과 공조하고 짠다라면 뭐 그게 문제죠. 통과할 수 있지. 윤석열 정부는 말레이시아산 한국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정부와 공조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었습니다.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다 마약 거래성들은 다 청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 모두가 투약할 용량이 반입이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예. 시가 2,220억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국제연합 마약 조직이 검거가 됐는데요. 네. 지금까지 경찰에 적발된 순수 필로폰 유통량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74kg이고 네. 이게 2,2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대략 220만 명이죠. 240만 명. 예. 어마어마한 양이죠. 당시 경찰 수사팀은 세관 직원과 짜고 마약을 통과시켜준 세관 직원들까지 잡아들이면서 대대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언론에 막 보도를 하면서 알리기도 했었는데.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 백현용 네. 경정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네. 갑자기 이상한 기류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의 수사 외압이 이제 터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막 칭찬을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세관은 빼라.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예. 이유가 뭘까요? 왜 세관과 국내 유통단체와 연루가 되어 있다고 보는 이 경찰의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했을까요? 아... 용산이 보호하려고 한 세관은 과연 왜 그랬을까? 이유가 궁금합니다. 결국 그 세관이요. 복직까지 됩니다. 그 최근에 한 달 네. 정도 이제 그 사실상 네. 뭐 휴가 갔다 온 거지 뭐. 예. 한 달 정도 이렇게 네. 출됐다가 경찰 잡아들인 세관이 복직이 돼요. 네. 근데 용산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또 이제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관을 통과해야만 마약이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예. 비행기 아니면 배거든요. 예. 근데 세관과 짜고 마약을 유통시켰다고 하면서 경찰이 잡았어요. 네. 근데 그 세관을 풀어준 거죠. 결국 그 마약은 압수를 했겠지만은 유통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산 그 업자들 중에서 네. 다른 업자들을 잡아들이고 네. 누군가가 비호하고자 하는 업자만 풀어주거나 그들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독점적 지위야? 여기서도 시장 논리가? 독과점이 됩니다. 아유. 네. 독과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내외 대통령이 순방을 많이 가잖아요. 예. 수행원이 200명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관을 통과할까요? 그 사람들은 별도 외교, 그 외교관들은 그냥, 예, 통합니다. 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서 보통 네. 이제 순방을 가잖아요. 네. 그 전 청와대 근무했던 현 민주당의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계시는데 그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서 보통 이제 대통령 수행원들하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잖아요. 그렇죠. 뭐 대략 한 200명 규모로 많이 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관 보안 검색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보안 검색대를 거치고 네. 그 입국할 때 그 세관 신고서 작성을 하고요. 네. 그 공항이랑 똑같이 그걸 제출하고 나갑니다. 대통령 내외도 동일한가요? 거기는 외교 행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외교 행랑에는 뭐가 되어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 외교 행랑에 대한 것은 뭐 세관이라든가 어디서 따로 보안 검색을 하는 경우는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얘기 전에 그래서 박근혜 때 외교 행랑으로 네. 그 좌변기를 들고 나갔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우리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그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별도의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수행원들의 짐은 그러면 일반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의 입출입 심사와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똑같습니다. 네, 그건 똑같습니다. 그거 외에 따로 경호처에서 뭐 2중, 3중 검열 검색을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1호기에 준하는 폭발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엄격하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통상적인 절차에서 우리가 세관 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보안 문제, 이제 폭발물에 대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엄격하게 하죠.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네. 대통령 내외만 행랑, 외교 행랑을 이용할 뿐이고 나머지 200명 정도에 대한 수행원들은 똑같이 네. 인천공항, 김포공항처럼 다 그렇게 세관에서 검색을 받고 나간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 유통되는 마약이 결국 독과점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가는 어떻게 될까요?
형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더 올라가겠죠? 저희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열린국감TV가 주목하고 있었던 곳은 최은순이 있었던 온유여왕이었습니다. 김진우. 네. 김진우. 네. 예. 김진우와 최은순이. 그 두 명이 있는 그 온유여왕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네. 온유여왕에서 들락달락거리던 그 차를 저희가 주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 예, 예, 예. 이 차주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 차주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네. 아, 여기 혹시 무인텔이 그 맞습니다. 댓글 세력으로 네. 의심되는 세력이 네, 맞습니다. 네. 그 차주의 행방을 찾아냈어요. 네. 그 이 차주가 최모 씨라는 분인데 이 사람에 관련된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한번 제보를 재연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회장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하는 사람 맞고요. 저는 씨를 통해 말레이시아 살 때 소개받아서 공도 좀 몇 번 같이 치고 밥도 먹고 했던 사이입니다. 재작년쯤일 거예요. 함께 공치는 멤버들이랑 막 라운딩 끝나고 나오는데 누가 찾아왔다면서 같이 점심 먹자고 해서 함께 동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마이클이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말레이시아에서 교포사회에서 무슨 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정말 이상해요. 네, 제안을 했는데 이상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차의 주인이 저 마오바오의 차주가 마이클 네. 최인데 아니야 이 차주가 마이클 최라는 사람과 함께 골프를 치는 아 치는 네. 멤버인데 그런 멤버인데 거기서 이제 소개를 받은 거죠. 소개를 받았는데 그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잡힌 거예요.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산 관련돼서 아 그래요? 주범으로 오 네. 마이클이? 그 마이클이 그 마이클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소름이 참 쏟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소름이 돋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김건희의 동생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디자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